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엄마란 단어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의 상징이죠. 더 글로리에서는 그런 좋은 의미와는 거리가 먼 나쁜 엄마들이 등장합니다. 공식 인터뷰에서 시즌2는 악당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스토리로 진행된다는데 과연 이 나쁜 엄마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전재준 스토리 예상부터 시작합니다. 더 글로리 엄마 스페셜인데 전재준부터라니 뭔가 이상하죠? 작품에서 전재준은 부모님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요. 제작비 절감 때문인지 어릴 적부터 집에서 포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재준 부모는 시즌2에서도 안 나올 확률이 높죠. 전재준은 예솔이를 뺏어오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시즌2에서 전재준이 하도영에게 예솔이의 친아빠가 본인이라고 말도 하고 아무리 도발을 해도 하도영은 꿈쩍도 안 할 것입니다. 물론 하도영도 큰 충격에 빠지겠지만 침착하게 행동하겠죠. 결국 전재준은 본인의 골프장에 오는 하도영의 엄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도영의 엄마는 분노를 터뜨리겠죠. 그런데 고상한 척 귀족 행세 느낌의 하도영의 엄마는 어떻게 박연진을 며느리로 들였을까요? 하도영 집안 정도의 재력이면 상대 집안에 대해 충분히 뒷조사를 했을 것이고 박연진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았을 텐데요. 그리고 박연진의 엄마도 박연진은 이응이 들어간 사람을 피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응이 두 개나 들어간 하도영을 사위로 맞았을까요? 두 사람의 결혼은 비즈니스였기 때문입니다. 박연진의 엄마는 무당집을 통해 돈과 권력 있는 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며 부를 이루었고 그 부와 함께 든든한 인맥들을 얻었습니다. 하도영은 건설업을 하고 있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건설업이라고 하면 이권 싸움이라는 단어가 따라 나오죠. 건설업뿐만 아니라 하도영 정도의 큰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정치나 법 쪽의 인물들이 든든한 배경으로 있어야 하죠. 하도영 집안의 돈, 그리고 박연진 집안의 인맥이 만나면 더욱 부유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끼리끼리 논다고 하도영의 부모 중 한 사람도 어둠의 세계 쪽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박연진의 엄마와 하도영의 엄마는 사돈을 맺기 전부터 인연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두 사람은 자식의 결혼으로 묶여 한 팀으로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큰 변수가 생겼죠. 화합과 동맹의 씨앗인 줄 알았던 손녀 하예솔이 전쟁의 씨앗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도영의 엄마가 훨씬 분노가 크겠죠. 작품에서 가족이 제일 큰 가해자란 말이 나왔습니다. 하도영은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폭주해서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아들의 완벽주의를 흔들며 조급하게 만들어 하도영이 일을 벌이게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하도영 엄마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박연진의 엄마는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딸이 전재준의 아이를 낳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거예요. 그녀는 하도영 집안과의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도 별로 신경 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박연진의 엄마는 작품에서 침착하기로는 하도영 못지않은 무서운 인물이죠. 손명호를 죽인 범인도 박연진이나 박연진의 엄마가 유력하죠. 거기다 윤소희 시신을 처리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요. 박연진의 엄마가 작품 최대 미스터리인 손명호와 윤소희 시신의 행방에 연관되어 있다면 시즌2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박연진의 엄마는 누군가를 죽일 것으로 보는데요. 그건 그녀의 애인 경찰서장 신영준입니다. 과거 그녀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고 나왔죠. 그런 이유로 남자의 바람에 치를 떨겠죠. 박연진의 엄마와 신영준은 환상의 악당 콤비이자 연인의 관계로 보이는데요. 너무 막강한 조합이라서 문동훈이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 위해선 이 두 사람을 반드시 떼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영준은 젊은 여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강현남이 증거를 확보할 테고 문동훈이 박연진의 엄마에게 그 증거를 보내겠죠. 박연진의 엄마는 신영준을 제거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박연진의 엄마는 결말까지 승자로 남을까요? 아니죠. 그녀의 죗값을 치르게 할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문동훈의 엄마입니다. 문동훈의 엄마는 신영준이 이미 찾아내었죠. 문동훈의 엄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 딸을 버리면서 얻은 돈을 다 날려버리고 정신이 이상해진 건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딸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는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문동훈의 엄마는 과거 딸의 자퇴 사유를 부적응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이 사회에서 부적응자가 되는 인과응보를 겪고 있죠. 문동훈은 벌하려는 대상에서 어머니도 포함시켰죠. 문동훈의 엄마는 결국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박연진의 엄마와 문동훈의 엄마는 어떻게 벌을 받을까요? 박연진의 엄마는 문동훈의 엄마를 인질로 잡습니다. 문동훈의 엄마는 다시 한번 딸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문동훈의 엄마는 박연진의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죗값을 치르게 되겠죠. 박연진의 엄마와 문동훈의 엄마는 박연진이 문동훈에게 했던 나쁜 죄를 돈으로 무마시킨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거죠. 저는 이렇게 작품 속 나쁜 엄마들의 스토리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